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최근에 레이저의 상승세 상당히 무섭죠? 최신 기술을 탑재한 데다가 초경량화까지 갖춘 무선 마우스 바이퍼 얼티메이트를 출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동일한 최신 기술을 탑재한 무선 마우스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를 지난달 12월에 출시를 했죠. 어떻게 보면 바이퍼를 사용을 하면서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바실리스크에서는 거의 다 해결이 됐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는 무선 마우스에 있어서는 끝판왕 중에 그야말로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의 경우 바이퍼 제품보다 가격적으로 훨씬 더 상악해요. 23만원. 무선 마우스 하나가 23만원이다. 상당히 부담이 되죠. 제품 구성은 바이퍼와 거의 동일한데 마우스, 충전 도크, 케이블, DPI 클러치 버튼, 기타 안내 책자 및 스티커. 나름 심플한 구성이죠. 바실리스크와 바이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양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좌우 대칭 형태냐 아니면 오른손만 사용할 수 있는 비대칭 형태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버튼의 경우 바이퍼는 총 8개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바실리스크의 경우는 총 11개의 버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버튼 바로 측면에 배치된 DPI 클러치 버튼인데 특별히 FPS 게임에서 순간적으로 세밀하게 조준해야 할 때 이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DPI의 설정값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버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에 있어서 버튼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바이퍼보다는 바실리스크가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죠. 마우스 하단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퍼의 경우 센서 위쪽으로 무선 수신기 수납부가 배치가 되었다면 이번 바실리스크에 와서는 측면으로 이동을 했고 대신에 휠처럼 생긴 레지스턴트 버튼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 버튼을 통해서 마우스 휠의 저항값을 변경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로 돌리게 되면 마우스 휠의 저항값은 낮아지기 때문에 걸림이 거의 없는 부드러운 형태의 휠을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플러스 버튼으로 돌리게 되면 마우스 휠의 저항값은 높아지기 때문에 걸림이 조금 강한 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의 선호도에 맞게끔 휠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상당히 편리하죠. 센서 측면에는 전원 버튼과 함께 온보드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파일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참고로 바이퍼에서는 이 버튼이 DPI 설정 버튼이었죠. 피트의 경우 바이퍼와 동일한 피트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바실리스크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총 6개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피트의 재질은 우수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에 쓸리는 듯한 느낌 없이 미끄러지는 정도가 상당히 훌륭해요. 무게적인 측면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퍼의 경우는 74g인 반면에 바실리스크에 와서는 107g으로 더 무거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묵직한 느낌의 마우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바이퍼보다는 바실리스크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립감에 있어서는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바이퍼가 더 좋아, 바실리스크가 더 좋지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F10 손 사이즈의 오른손 잡이인 제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바실리스크의 그립감이 훨씬 더 좋아요. 바실리스크의 경우 엄지손가락을 받쳐주는 사이드 날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 데다가 바이퍼 대비 마우스가 조금 더 높고 뒤쪽은 조금 더 볼록 튀어나온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마우스 휠의 경우도 바이퍼와 바실리스크 모두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마우스 휠 크기에 있어서는 바실리스크가 조금 더 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잡았을 때는 바실리스크의 마우스 휠이 손가락 안으로 조금 더 쏙 들어오는 느낌을 주고 있죠. 겉표면의 재질의 경우도 바이퍼는 조금 거친 형태의 느낌이었다면 바실리스크의 경우는 무광톤 느낌의 부드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러버코팅과 같은 그런 재질의 느낌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바이퍼와 바실리스크 두 제품 모두 다 겜성, 이
향성이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들죠. 깸성이 한번 중독돼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실리스크를 사용을 해보니까 바이퍼의 깸성이 아주 살짝 2% 부족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두 제품 모두 레이저 로고에 LED가 점등이 되고 있지만 바이퍼는 여기서 끝. 그러나 바실리스크의 경우는 좌우 클릭 버튼 사이드 부분에 RGB LED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고, 여기에 마우스 휠, 레이저 마우스에서는 가장 화려하면서도 레이저의 감성을 가장 잘 살려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바실리스크의 충전 도크 그리고 충전 방식은 바이퍼와 완벽하게 동일하죠. 마그네틱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마우스를 충전 도크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딱 하고 달라붙고 바로 충전이 시작이 되죠. 충전 상태는 크로마 조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무선 리시버를 장착할 수 있는 것과 바닥에 젤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다는 것, 여기에 크로마 조명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 역시 모두 다 동일하죠. 그러면 스펙적으로는 과연 어떨까요? 바실리스크와 바이퍼 모두 다 동일한 최신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성능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바실리스크 역시 타사 무선 제품 대비 최대 25% 더 빠른 기술 레이저 하이퍼스피드 와이어리스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파수 간섭이 발생이 됐을 때 가장 빠른 다른 채널로 자동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요. 마우스와 PC 간의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미세하게 어긋날 수 있는 이런 오차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모션 싱크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 여기에 마우스 패드의 표면 보정값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이죠. 스마트 트래킹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마우스 패드를 바꿀 때마다 매번 해줘야 되는 이런 보정 설정값 다시 안 해도 된다는 건 역시 동일하죠. 좌우 버튼에는 레이저 옵티컬 마우스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0.2ms에 매우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센서의 경우 레이저 포커스 플러스 옵티컬 센서가 탑재가 되어서 최대 2만 dpi, 650 ips, 99.6%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배터리 성능인데, 바이퍼의 경우는 1회 완충으로 최대 70시간, 그러나 바실리스크의 경우는 1회 완충으로 최대 10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물론 LED를 점등하지 않았을 때의 얘기죠. 만약 사용을 하다가 방전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역시 동일하죠. 바실리스크를 대략 한 2주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바이퍼 대비 만족도에선 조금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손에 딱 붙는 듯한 그립감, 적당한 무게, 여기에 바이퍼 대비 버튼을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저만의 LED 감성을 더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만족도는 확실히 더 높아요. 그러나 바이퍼와 바실리스크 모두 다 성능적으로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에서는 어떠한 불편함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죠. 분명한 건 바이퍼나 바실리스크 모두 다 무선 마우스에서는 거의 최강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의 비대칭 형태를 선호하신다면 바실리스크, 좌우 대칭 형태를 선호하신다면 바이퍼를 구매하시면 되실 듯해요. 그래도 나는 레이저만의 어떤 깸성을 더 확실하게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4만원 더 투자하셔서 바실리스크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게요.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두 제품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파란만장 로고 클릭을 해주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